네, 이번에 다루게 될 내용은 말초신경 중에서 위에 상지가 아닌 하지, 골반 아래, 이걸 하지라 그러죠. 하지 쪽에 분포된 신경 중에서 주의한 신경,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있습니다. 말초신경계에서 경신경총, 흉신경총, 요신경총, 천신경, 미골신경 이렇게 31개의 신경으로 구성됐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신경에 속하는 좌골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좌골신경. 요신경총 안에 좌골신경이 있는데 이 좌골신경에서 가지를 쳐서 나오는 신경이 총비골신경과 경골신경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비골신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비골신경은 처음에 이제 말초신경에서 요신경에서 흘러나옵니다. 요신경에서 다시 좌골신경으로, 좌골신경에서 다시 비골신경과 경골신경이 나오는데, 비골신경은 하체 어느 쪽에 분포하냐면은 하체 쪽 등대리에서 다리의 발등 쪽으로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골신경 손상을 받게 되면은 발목이 툭 떨어집니다. 이 풋드러 병상입니다. 족수 변형. 이 신경이 손상받으니까 이렇게 뒤로 채기지는 거죠. 그래서 발등을 이렇게 올리면 발등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경골신경 손상은 좌골신경에서 분리돼서 하태 뒤쪽으로 옵니다. 비골신경은 앞쪽으로 오는데 하태 뒤쪽으로 와서 발 뒤꿈치 종골 뒤쪽으로 해서 발바닥까지 지배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경골신경 손상이 되면은 족저 발바닥에 궤양이 잘 생기고 이 발이 굽히지 않는 거죠. 이처럼 좌골신경에서 나타난 대표 신경이 비골신경입니다. 그리고 비골신경 손상이 되면은 주로 신경 손상은 단순한 신경 손상 자체만으로서 손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골절로 인해서 신경 손상이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골절로 인한 장애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직 장애입니다. 골절이 되면은 관절 쪽에 운동의 제한이 오고 강직이 오게 됩니다. 강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뻣뻣해진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운동 범위에 제한 오기 때문에 제한이 오는 정도에 따라서 강직 장애를 인정하는데 골절로 인해서 강직장애가 오고, 골절에서 신경쪽에 장애가 온다면, 강직장애와 신경손상장애가 동반이 되겠죠. 근데, 장애평가에서는, 골절로 인해서 운동장애와 신경장애가 온 경우에서는, 둘 중에 높은 장애 한 가지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 중에 높은 장애, 그 중에서 연구장애가 된다면, 연구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강직장애와 신경장애가 동반된 경우에서는 둘 중에 높은 장애 장애가 인정이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마비, 신경손상에 대한 장애 평가는 반드시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근전도 검사상에서 여러 번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구장애로 인정이 되고, 어느 정도 호전인 경우에는 연구장애 대신 한시장애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지 쪽에 말초신경, 하지 쪽에 2대 중요신경, 그 중에서 비골신경 손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